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64페이지입니다. 지시대명사 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의 1번 보면 디스는 가까운 거, 현재의 동그라미 치시고 데스는 비교적 먼 거, 과거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페이퍼 위에 글을 쓴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라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블라블라블라라고 되어 있어요. This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이란 개념과 that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이란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this 그러면 가까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현재 개념이고 that 그러면 저쪽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것이고 과거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것을 약간 한자 개념으로 전자라고 하면 이게 먼저 이야기한 걸 전자라고 그러죠. 이게 전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한 건 이것은 후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식 표기로 쓰면 전자는 the one이라 하고 후자는 the other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전자는 the one, 후자는 the other.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전자는 the former라 쓰시고 후자는 the latter라 쓰십니다. 자,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전자 후자 표현이 별표 두 개짜리예요. 그죠? 전자 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시나 도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세요. 자, these paintings, 그죠? 자, 이런 그림들은 보세요. The paintings로 합시다. The paintings. 그 그림들은 are different from. 그 다음에 뭐뭐라고 되겠어요. 뭐냐? 그 그림들은 자, 다시 여러분 비교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The paintings 바로 of this house. 이 집안의 그 그림들은 are different from 하시고요. 여기다 blank of 이 집이 아니고 바로 my 그죠? 나의 house. 내가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고 그림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집에 있는 그림들은 바로 나의 집에 있는 그런 그림들과는 그죠? 다르구나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그림들이란 개념이 여기 그대로 들어갈 때 대명사로는 도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단수 개념일 때는 이 뒤에는 당연히 대시 들어가지만 여기가 복수 개념일 때는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도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 머릿속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는데 이 집안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 집에 있는 그림들과 같이 맞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들이라는 개념이 된다. 자, 이것도 두 번째도 별표 두 개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됐고요. 4번 보시면 도주 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 그 파티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 자, 그때 당시에 3일 전에 우리 모임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사건 현장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막연하게 그러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도주 후를 써요. 그래서 이 후와 도주는 하나의 개념으로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 후자의 용법으로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this의 복수는 these고요. that의 복수는 도즈인데 this가 뭐예요? 오히려
저 두 개 설명했을 때 먼저 설명한 건 전자, 나중에 설명한 건 후자니까 오히려 디스가 후자라는 개념이 돼. 근데 느낌상 디스는 전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디스는 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 오히려 전자의 개념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별표 두 개 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ET의 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오른쪽에 딱 나눠놓으시면 됩니다. ET 옆에 공간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ET인가 해석하지 않는 ET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해석하지 않는 것은 예비 강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예비의 ET, 비인칭의 ET, 강조의 ET를 반드시 구분해 쓸 수 있도록 한다. 자, 거기 그래서 1번은 해석하는 ET로 그것이라 한다. 앞에 명사 구절 문장 전체를 받는다. 그것이라고. 자, 거기 나와 있는 우리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I tried to drive a nail onto the wall. 나는 그 벽 위에 못 하나를 박으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 벽 위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방에 못을 박는다 그럴 때 시멘트에 관련된 못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에 관련돼 있는 시멘트냐 아니면 그냥 일반 건물이냐 아니면 또 나름대로 사무실 건물이냐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집에다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시멘트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박혀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용도가 다 있습니다. 본드 같은 경우도 본드도 그저 방음을 위한 그런 본드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드릴에 거기에 나오는 그 드릴의 그 송곳 있죠. 드릴 바이트인가요? 그거가 종류가 다양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가주어 감옥적어가 바로 예비의 이트로 써두시고요. 오른쪽에 예비의 이트. 그 다음에 이트 대 강조 구문은 강조 대상을 대절이나 후절이나 위치절 또는 웨어나 웬이 이끄는 절 속에서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 네 번째 문장 It was yesterday. Yesterday 동그라미 치시고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er in the park. 내가 그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은 어제였습니다. 할 때 이따게 that 자리에 시간의 yesterday를 받아서 when으로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장소일 때는 in the park에 전치사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the park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도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막연한 상황의 it, 관용적으로 쓰이는 주어, it 이런 것들은 4번, 5번, 6번은 말 그대로 비인칭의 it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제 오케이. 그다음에 search 갑니다. search에서는 보시다시피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중에서 특별하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as search가 역시 그처럼 그 자체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1번 대명사 역할에서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gentleman, 당신이 신사라면 당신은 그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신사라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뜻인데 시험장에서 you should behave like such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as such의 자리에는 as such를 여러분 이렇게 like such 써놓으시고 X표로 딱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단순한 지식인 것처럼 보여서 금방 이해되지만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so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so. so라고 해서 269페이지에 1번 타동사의 목적어, 그쵸? I don't think so. I believe so. 이때 so는 어떠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온 대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so를 대명사로 받는 동사 거기 think, believe, hope, expect, say, tell, suppose 그죠? I'm afraid so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표현인데 자 이런 겁니다. 역시 표현은
so가 대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야 할 때 역시 표현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깐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정문까지니까 영어에서 역시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구분을 줘주죠. 자, 문장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A 자리에 긍정문이 제시되었을 때, A라는 자리에 부정문이 제시되었을 때, 그렇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긍정문을 이야기할지 부정문을 이야기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럴 때 역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B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죠?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I can dance well. 나는 춤을 잘 출 수 있어. 이럴 때 나도 마찬가지야 할 때 B자리에 나오는 게 to가 있고요. B자리에 나오는 게 so가 있고요. B자리에 나오는 게 either가 있고요. B자리에 나오는 게 neither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뒤에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문미입니다. 문미. 이런 문두예요. 문미죠. 문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so라는 건 so 다음에 거기 여러분 교재에 269페이지에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동사 주어도 될 수 있고 so 주어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자, A가 얘기합니다. A가 She is very honest. 자, A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녀는 혹시 남자예요? 가정하는 거죠. 남자인 A가 그녀는 정말로 정말로 정직해라고 얘기하자 B의 친구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 그녀는 진짜 정직한 여자지. 이럴 때 그대로 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So she is very honest. 이렇게 쓸 때 역시 맞아. 역시 그녀는 정직하지 할 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했을 때 B가 만약에 여자란 분이 딱 나타나서 자 B가 얘기합니다. 아, 그녀는 무척 정직하더라 그랬더니 그죠?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여자친구가 나도 역시 정직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so 다음에 am I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무척 정직해 맞아 그녀는 정직하지 그대로 받아올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동사 주어를 쓸 때 이 I와 A 자리의 기사는 주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A 대화문의 주어하고 B 대화문의 주어가 다를 때는 동사 주어 쓰고 A 대화문의 주어와 B 대화문의 주어가 똑같은 대상이면 그녀가 그녀일 때는 주어 동사를 쓴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neither로 가겠습니다. neither도 so, sorry. neither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 부정문일 때는 so 동사 주어 쓸 거, 부정문이 앞에 나오면 neither 동사 주어 쓰면 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문으로 얘기할 때는 neither 주어 동사 얘기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상황은 이거하고 똑같은데 앞에 대화문에 A가 부정문이면 neither 동사 주어, 앞에 대화문에 부정문이면 neither 주어 동사, 여기에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때 either는 여기에 me too 쓰듯이 me too라고 쓸 수 있듯이 me either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me either는 이렇게도 변질되어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me neither도 인정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역시 표현 네 가지. 그래서 269페이지에 거기 플러스 한번 잠깐 볼게요.
부정문이 나왔다. neither 동사 주어 역시 뭐뭐도 아니다. 부정문이 나왔다. 역시 그렇게 되는데 she doesn't like the music. 그녀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either do I. 역시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와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동사 주어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either she does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의 same은요, the를 항상 수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번을 잠깐 보시면, the same as와 the same that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the same as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똑같은 물건에, 그죠? 아니, 같은 종류 다른 물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the same as. 보세요. This is the watch. Same watch. 이거는 똑같은 시계입니다. Blank, 그죠? I lost yesterday. 이 예문은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the same as를 쓰게 되면 이때 as는 이 시계는 내가 어제 잃어버린 그 같은 종류. 이런 뜻이 같은 종류 시계란 뜻이고 여기다 만약에 여기다 떡하니 that을 딱 씁니다.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lost라고 딱 쓰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이 시계가 바로 내 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시계. 이건 바로 같은 종류가 아니라 바로 그 시계다 이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 그래서 that을 쓰면 한 개에 대한 이야기지만 as를 쓰면 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대명사의 definition.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대명사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e이라든지 another 또는 each 뭐 either 그 다음에 neither 또는 none 또는 both 또는 all 또는 most 또는 every 단수명사 이런 것들이 부정대명사입니다. 여러분 one 그러면 이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물도 이야기하고요. another도 마찬가지죠. each either, neither, none, both, all, most, every, 단수명사, 모두,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그죠? 뒤에 뭐가 나오느냐? everyone 그러면 사람이겠지만, everything 그러면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물의 특정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명사, 부정대명사. 그 원을 보세요. 원은 일단 사람을 나타낼 때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냅니다. We, you, they 이런 개념이죠. We 하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one, 그죠? one 하면 나를 포함해서 너, 그들 이런 개념으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써보면 one, should, obey, one's, parents 씁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이때 이 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모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은 총인칭으로서 we, you, they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셔서 암명사의 반복을 피할 때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 다른 물건은 원을 쓴다. 바로 그 물건은 이트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 잃어버렸어. I lost my purse.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 살려고 해. I wanna buy one이라고 했잖아. 보세요. 이때 원을 쓰는 거는
셀 수 있는 부정관사 어원 명사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잃어버린 내 지갑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나 사고 싶다. 즉 같은 종류 다른 물건 한 개란 뜻이에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 한 개, 같은 종류 다른 물건 한 개.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는 게 부정관사 명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불가산 명사는 안 됩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I like red wine better than white one 그러면 안 돼요. 왜? 포도주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원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white로 잘라버리고요. 소유격 own 다음에 원 쓰지 않습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왜가 아니에요. own one.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수사 two one, three one, four one.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 다음에 오브 전치사로 한정되는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앞에 더 스몰러 원 이렇게 쓰지 않고 스몰러 띵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비교급으로 잘라버립니다. 자, the climb is the worst in the world. She is the smaller of the two. 이런 식으로 스몰러 원, the worst climb it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생략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 group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준 거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볼까요? 바로 전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자, 이 학급에는 여러분, 이 학급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급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부의 학생들은 바로 구급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다른 학생들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럴 때 구급 공무원 하면 여기서 일부는 썸으로 봤고요. 다른 학생들은 아더스로 봤습니다. 봐봐요. 한 명이 아니니까 S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썸 자체가 복수 개념이 있으니까 S는 안 붙이지만 아더스를 붙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구급과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거 7급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구급 공무원이지만 직종이 다른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지만 그죠? 다른 어떤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이래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덜을 안 붙이나 자 보세요. 이 학급에는 몇 명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수험생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그러면 덜을 꼭 붙여주고요. 전부야 전부. 나머지 없어. 이 말은 나머지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니까 others, the others. 이게 others하고 달라요. 덜을 꼭 붙여줘. the others. 나머지는 전부 그죠? 20대입니다. 뭐 10대가 와서 할 일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20대입니다. 이럴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더가 들어가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원이요, 디아다. 그림으로 사과가 두 개 있어.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 디아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다들 나눠 먹으라 할 땐 디아더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더스. 이거 별표 하나 치셔야 돼요. 자, 많은 것 중 몇 개를 취하고 남은 임의의 몇 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많은 것 중 몇 개를 취하고 남은 임의의 이걸 취할 때 others를 취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별표 두 개 칩니다. some과 others, some과 the others는 자, 1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some others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머지들이 있는 경우죠. 하지만 some과 the others 할 때는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 차이입니다. 4번에 별표 두 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전자후자용법 또 나왔어요. 별표 두 개 치시고 They keep horses and cattle.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말과 소떼를 키웁니다. 그럴 때 더 원 그러면 전자니까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horses가 더 원이 되고요. 자, 전자들은 타기 위해서 기르고 그 다음에 소떼, 나머지 the other, 후자는 바로 식용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역시 더 원과 the other.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 둘 사이는 여러분 밑에 써놓으세요. 사랑하는 사이 one another 그러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삼각관계 써놓으시면 돼요. 삼각관계 서로서로
그죠? 서로 서로 삼각관계 이건 one another를 쓰고요. 우리 each other 서로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7번에 별표 하나 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 뭐뭐마다라는 표현일 때 보세요. 매 2년마다 이러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every가 매야. every. 그리고 2년이면 2야. 그러면 2가 기수사니까 years 복수가 나와. 자, 그런데 똑같아요. every, 매 그러고 그 다음에 기수사가 아니라 서수사가 나올 수 있어. second. 이러면 두 개는 복수명사를 취하지만 두 번째는 단수명사를 취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야. 기수사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서수사 다음에는 단수명사를, 기수사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서수사 다음에는 단수명사를. 그런데 2년마다라는 표현은 한 해 걸러서, 그죠? 2년마다 한 해 걸러서, 또는 뭡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경년으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를 또 이용해서. 인데 second 대신에 other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럼 매 3년마다 그러면 every 3 years, every third year.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니까 every 4 years, every fourth year. 자,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죠. every 5 years. 그 다음에 every fifth, 서수사죠? year, 이렇게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2년마다 경년마다 경년으로 한 해 걸러서는 other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기수사 뒤에 복수명사, 서수사 뒤에 단수명사.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another는 on plus other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one more의 뜻 2번 하나 미술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같은 사람, 또 다른 별개의 사람, another고요. 자, 5번도 역시 별표 땅 치십니다. 이건 이거죠.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이 어떤 그런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과 뭐가 있어요? 아는 것과 설명하는 거. 네? 이건 별개의 문제다 할 때는 another를 씁니다. 또 다른 문제야.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하셨어도 평상시에 설명하거나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뭐 20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그죠? 제가 초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죠? 역시 수업을 하셨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강의를 해도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기 그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운 시기, 초보의 시기, 힘든 시기 다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한 것 같지만 제가 쫙 그죠? 뒤돌아보면 다 그게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또 좀 좋아지거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인가 보다라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다른 소리 하면서 질문하신다거나 이러면 물론 기운은 빠지지만 그럴 때마다 또 배웁니다. 아, 이런 식의 설명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진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의 개념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는 것과 합격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니까 이거가 같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on plus other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other가 아니라 the other가 아니라 another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플러스에 보면요. 그 밖에 주요 용법이라고 274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One after another. 셋 이상의 차례로. One after the other. 두 개잖아. 그 둘 중에서 번갈아서. The other day 그러면 일전에 이런 뜻이고요.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n the one hand 하면 한편으로, On the other hand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은 긍정문에 any는 의문, 조건, 부정문에 쓰고 긍정문에 any, 별표 하나 치세요. 전체 개념이라고 쓰세요. 전체 개념. 우리가 any 그러면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any도 긍정문의 주어 자리에 쓰면 전체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Any child can do. Any child can do that. 그러면 어떤 아이일지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 전체 누구나 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에도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그죠? Some more coffee?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뭔가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씁니다. 이럴 때 항상 그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관용 표현들은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이다. 밑줄 그시고요.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다. 밑줄 그시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276페이지의 상단부 보시면 For nothing, 무료로란 뜻이 있어요. For nothing, 공짜로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If anything, 어느 편이냐 하면 If anything 그 다음에 9번은 Do nothing but 동사원형을 써서 단지 뭐뭐 할 뿐이다. Nothing but, Do nothing but 동사원형 Nothing but이 only의 뜻이니까 Do nothing but 동사원형 동사원형 안 쓰고 투부정사 쓰면 틀려요. 이런 것들이 단지 뭐뭐 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논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겠는데 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둘 그러면 보스가 있어요. 양쪽 다란 뜻입니다. 이더 그러면 둘 중 하나란 뜻이에요. 니더 그러면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neither of them, neither of them. I'd neither, neither. I need neither of them. 난 둘 다 필요 없어요. 설탕 프림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세요. 하면 either of them이고 둘 다 필요 없어. 하면 neither of them이고. 두 개 다 넣어주세요 하면 보스라는 거예요. 얘들이 대명사로 쓰일 때 이건 물론 동사 단수입니다. 하지만 보스는 둘 다란 뜻이니까 당연히 동사 복수겠죠.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자, 셋 이상. 셋 이상일 때 all이 전부야. 그러니까 all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모두 그러면 세 개 이상은 돼야지 두 개를 가리킬 때는 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얘는 긍정의 개념이지만 전체가 하나도 없이 다라는 뜻이에요. 전체 부정이라고 그래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 그게 뭐라고 기준의 개수는 세 개 이상을 가리킬 때. 자,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여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 most가 있어요. 대부분이란 뜻이 있죠. 이렇게. 요게 있어서 요거와 같은 개념도 전부 셀 수 있는 개념을 따질 때는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두 개일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Every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항상 뒤에는 단수만 가져오고 Every 단수명사가 and Every 단수명사가 돼도 그냥 단수예요. 전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ach of 단수명사, each of the 복수명사, 동사단수. 자, 이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each는 각각이고, either는 둘 중 하나고, neither는 둘 다 부정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one of the 복수명사. 똑같이 either of the 복수명사. each of the 복수명사, neither of the 복수명사. 이 공식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는 복수명사가 항상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개, 이 중에서 한 개, 이 중에서 각각 이것들 전부 어떤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둘 중에 한 개, 각각 둘 다 아님 이런 뜻으로 뒤에는 항상 이렇게 수식해주니까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every 기수 복수명사, every 서수 역시 단수명사는 네, 이쪽에 설명을 드린 게 아직도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all 하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항상 복수 취급하고 만약에 money처럼 역시 셀 수 없는 명사, 추상명사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both야 뭐 둘 다란 뜻이니까 언제나 복수 취급하고요. either, neither 마찬가지. either는 둘 중에 한쪽 긍정, either는 양쪽 부정을 나타냅니다. 설탕 프림을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I don't need, 그죠? I don't need, 그럼 I need, neither of them, 그들 둘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most는 대부분, almost는 부사예요. 그래서 almost는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마치 거의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뭐라고요? 부사라서 항상 almost가 뒤에 두고자 하는 게 있어요. all이 있어요. almost all 하고 더는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명사. almost all 명사, almost all 더 명사. 근데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 셀 수 없는 명사면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부정 옆에는 쓰시기 바랍니다. 부분 부정 옆에는 부분 부정 옆에 쓰세요. 부분 부정은 자,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 뭔 뜻이냐? not 플러스 전체 개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네모 안에 all, every, both, always, completely, necessarily, altogether, absolutely 이런 게 전체적 개념인데 그 앞에 not을 써줌으로써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every, 모든 것이 뭐뭐한 것은 아니다. both,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always,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즉, 부분적인 부정을 한다는 의미. 이것도 별표 두 개.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 자, 이 파트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